네, 안녕하십니까. 얼깨빵 터령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당신이 레슬링 체육관에 처음 갔을 때, 혹은 레슬링 체육관을 다니고 있을 때, 제일, 관장님께 제일 많이 듣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듣는 소리 뭘까요? 일단 컨텐츠에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축하받고 싶어서, 네, 말씀 하나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데드포인트 선수부가 이번에 이제 아마추어 시합을 나갔어요. 뭐, 세인프로 한명 있었고, 아마추어 시합을 나갔는데, 그 아마추어 시합에서 총 7명 출전해서 5명이 승리를 했습니다. 우와! 네. 5명 승리한 사람 중에는 레슬링으로 시작해서 뭐 복싱도 배우고 나가서 승리했던 친구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처음 배웠던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3명 중에 한 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격투를 배우다가 레슬링 같이 배우고 나가서 승리를 차지한 건데 어찌 되었던 그 패배한 2명까지 뒤로 밀린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준비 기간이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밀리지도 않고 어그레시브하게 앞으로 계속 밀고 그렇게 경기를 펼쳤다는 거는 조금만 더 가다듬어지면 뭐 앞으로 진짜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축하 한번 받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 꺼냈고요. 자, 이번 컨텐츠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레슬링 체육관에 들어가셨을 때, 혹은 레슬링 체육관을 다니고 계셨을 때, 관장님께, 혹은 코치님께 제일 많이 듣는 소리,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힘 빼고 하세요. 힘을 빼세요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레슬링 체육관, 레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와, 강한 운동,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체육관에 와보니까 힘을 빼고 하래. 이게 되게 딜레마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레슬링 체육관이 지금 되게 보편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도 체육관이 그리 많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매니아틱한 분들이 또 많이 오세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레슬링을 하러 오시거나. 처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레슬링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가끔 있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힘으로 해. 근데 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왜?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력이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칠 수가 있어요, 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관의 평화를 위해서 항상 코치님이랑 관장님이 힘 빼고 하세요. 힘을 조금만 더 빼보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되게 아이러니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최대한 이제 재미있고 즐겁게 저희 체육관에서는 그렇게 레슬링을 알게끔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힘을 빼는 게참 어려워요. 모든 제가 책에서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그 저자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볼링을 한 십몇 년 치셨대요. 근데 그 무거운 공을 들고 치는데 힘을 빼라고 그 프로 선수가 지도자분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공을 들고 어떻게 힘을 빼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대요. 똑같은 거거든요. 예. 물론 힘을 빼기 시작하면 이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레벨업이 되는 거긴 해요. 근데 그게 참 힘들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 책에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힘을 빼는 혹은 실력이 좋아지는 꿀팁이 없다는 걸 아는 게 가장 큰 꿀팁이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연습을 뭐 10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100개를 하면 힘이 빠지고 이제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활체육으로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에게 기술 연습 100개 하세요. 이렇게는 뭐할수 있나? 정말 열정적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100개 하시면 늡니다. 진짜로. 몸에 익어요. 예, 반복만이 정답입니다. 근데 뭐 진짜 제가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은 네, 취미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네,
저희는 이제 100개는 안 시켜드리고 최대한 네, 힘을 빼고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마다 운동 능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참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네, 저도 잘 가르쳐드리고 싶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힘을 빼셔야 되니까 네, 힘을 빼고 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고 터득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조금 네,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뭐 아직 레슬링 체육관을 다니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레슬링 체육관을 막 다니셨던 분들은 항상 관장님들에게 듣는 말이 힘 빼고 하세요. 힘을 조금만 더 빼보세요. 좀 부드럽게 하세요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컨텐츠 네. 앞으로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컨텐츠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뭐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구독 취소 눌러주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레슬링 배우시는 친구들 있으면 제 채널 오셔서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시고,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 다치게 재미있게 운동하는 그날까지. 안녕!